자, 이번 시간에 13강 국제 우편물 종별 접수 요령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국제 우편물의 접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에서 EMS, K패킷 등은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우체국에서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거는 타당합니다. 예전 교재와 비교했을 때 차이 나는 점이 이런 것들이죠. K패킷이 추가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통관 검사를 받아야 될 물품이 들어있는 우편물은 우체국 직원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타당해요. 세 번째, 항공 취급하는 시각장애인의 우편물은 우체통에 투함한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투함이 불가합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우체국 직원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고요. 우편, 사무 우편물은 우편 날짜 도장을 날인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날짜 도장을 날인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어떤 게 있냐면 요금, 별납이 있고 요금, 후납, 그리고 요금, 계기별납. 이러한 우편물에 대해서도 우편 날짜 도장을 전체 날인하지 않으니까 관련 내용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따라서 설명한 내용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 뭐냐라고 하면 3번입니다. 3번. 항공 취급하는 시각장애인의 우편물은 우체통에 투함이 불가하며 우체국 직원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EMS 관련해 가지고 계야 국제특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 국제특급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계약 국제특급 관련했을 때는 만약에 방문한다라고 했을 때 그와 관련된 수수료가 붙느냐라고 하면 계약 국제특급은 안 붙는다라고 했었죠. 반면에 수시 국제특급 관련했을 때는 이때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수료 관련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서 계산한다라고 했었어요. 예전에 방문 접수 관련된 수수료. 우리 교재를 보시면 저 끝머리에 여러 가지 이제 그와 관련된 수수료가 등장하고 있는데, 자, EMS 방문 접수 수수료라고 했을 때 1회, 1회, 자, 한통 해가지고 얼마였어요? 3,000원. 이렇게 했었죠. 3,000원. 근데 한통 추가한다라고 하면은 이때 1,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00원. 그러면서 최대 얼마냐라고 하면 5,000원. 이렇게 했었었죠. 네. 이런 내용도 있었으니까 같이 연관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국제 우편물의 접수에 관한 설명이죠.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통상 우편물 접수할 때 봉투 전부가 투명한 창문으로 된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갖다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확인하는 사항 중에 특이하게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두 번째 보시면 만국 우편협약에서 정한 우편요금 감면 대상 우편물은 우체국 직원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실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이 등장을 하고요. 세 번째 보시면 국제 우편물의 소인, 그 밖에 업무 취급에는 국내 우편 날짜 도장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 거를 쓰나요? 아, 아니죠. 예, 국제 우편 날짜 도장을 사용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한꺼번에 여러 통을 발송하는 우편물의 경우에 이를 우측 창구에서 제출하는 게 가능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용적이 크기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체통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우체국 창구를 통해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3번이죠. 국제 우편물의 소인 그 밖의 업무 취급에는 국제 우편 날짜 도장을 갖다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제 우편물의 소인 관련했을 때 예를 쓴다라는 것은 이해가 돼요. 반면에 그 밖에 업무 취급에 예를 쓴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그 밖에 업무 취급이 뭐냐라는 건데요. 그냥 참고만 하는 수준에서 잠깐 보신다라고 하면 우리 교재 우편 상식의 국제 우편에 보시면은요, 59페이지에 국제 우편 요금 후납 우편물 발송표라고 있어요. 그표 서식 하단쯤에 보시면은 우편 날짜 도장 날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 찍을 때도 바로 이제 국제 우편 날짜 도장을 갖다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자, 이번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국제우편 관련해서 수집우편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에서 국제특급 우편물과 항공우편물은 따로 가려내어 가장 빠른 운송편으로 해서 송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와 관련했을 때 국제특급 우편물은 맞습니다. 반면에 항공우편물은 언급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요금 미납 부족 우편물 관련하여 발송인의 주소가 없는 우편물은요, 수집우체국에서 국제우체국으로 별도 송부하고 국제우체국에서는 F처리해서 발송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T자로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세 번째, 국제우체국에 보내진 발송 우편물 중에 요금 등의 전부나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우편물 중 발송인의 주소와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T자 처리한 후에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요금에 대한 미납, 부족 우편물 관련하여 수집우체국에서 부전을 붙여 누구에게 발송하고 미납 요금을 갖다 요구해요? 이때 수취인이 아니라 발송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발송인.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이제 3번이 되겠죠. 자, 3번이 맞긴 한데 특히 이제 4번 관련했을 때 이런 것들이 실제 시험장 가시면은 쉽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수집우체국에서는 부전을 붙여 누구에게요? 발송인에게 반송하고 미납 요금에 대해서 보증을 요구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예전에 출제된 사례를 갖다 보면은 문장 내용 자체는 그 교재에서 제시된 내용과 동일해요. 그런데 거기에 수취인을 갖다가 발송인으로 바꿨다든지 아니면 발송인인데 수취인으로 해서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변경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로 해서 출제된 사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소하지만 실제 시험장 갔을 때 얘가 딱 바뀌면 전체적으로 틀렸는지를 갖다 판단하는 게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시면은 국제우편에서 수집우편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에서 요금에 대한 검사 결과 등기 취급 요금 상당의 우표가 붙여졌다. 그러면 해당 우편물은 말 그대로 등기 우편물이 되는 것이죠. 국제 우편물 관련했을 때. 그러면 취급 중 발견으로 해서 취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타당해요. 그렇다면 취급 중 발견으로 해서 취급한다는 얘기는 어떤 우편물로 해서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등기로 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등기 우편물, 소포 우편물, 특급 우편물 등의 요금이 부족하거나 납부되거나 미납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우편물은 발송인 앞으로 해서 우선으로 해서 발송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시면 요 지금 교재에서 설명된 내용에 따르면 이런 것들을 관련했을 때 이러이러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발송인이 아니라 정당 수취인으로 해서 발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등기 우편물, 소포 우편물, 특급 우편물 등의 요금이 부족하게 납부되거나 미납된 사실을 발견한 우체국에서는 접수 우체국으로 해서 사고 통지서를 갖다가 발송합니다. 네 번째, 등기 우편물, 소포 우편물, 특급 우편물 등의 요금이 부족하게 납부되거나 미납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접수 우체국의 접수 담당자 책임으로 해서 미납, 부족 요금을 증납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타당하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와 관련했을 때 너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 업무 처리를 본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미납되거나 뭐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그와 관련된 요금을 갖다 추가적으로 해서 납부를 좀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보낸 분이 오셔가지고 요금에 대해서 이렇게 정산해준다라고 했었습니다. 설령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답은 2번 동그라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요금이 부족하거나 미납된 사실을 갖다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우편물은 정당 수취인 앞으로 해서 우선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보내지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5번 문제 보시면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 접수에 관한 설명인데요.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접수할 때 하나의 소포 우편물로 해서 취급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자, 이거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이라고 하니까 느낌이 소포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통상 우편물로 해서 취급한다라고 했었죠. 예전에 시험을 해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두 번째, 우편 요금과 별도로 해서 통관 절차 대행 수수료 2,000원을 징수한다라고 했는데 우편 요금과 별도로 징수라고 돼 있죠. 금액적으로 2,000원이 아니라 얘가 4,000원이에요. 4,000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보면은 소포도 있고요. 그 다음에 EMS 관련했을 때도 똑같이 통관 절차 대행 수수료가 얼마냐라고 하면 4,000원이에요. 4,000원. 그런데 통상 우편물에 대한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통관 절차 대행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게 발송 우체국, 그 다음에 도착 우편물 관련해가지고 금액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거는 1,000원이고 얘는 2,000원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은 통상 우편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금액으로 해서 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이하게도 소포와 EMS처럼 4,000원을 징수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 보시면 접수 우체국에서 국제 우편 자료를 미확보한 경우에 있어서는 우편물에 대한 발송을 갖다가 유보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우편물 갖다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요, 국내 우편 자료를 갖다가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료를 갖다가 활용한다. 그래서 우편물에 대한 발송을 유보하지 않고 국내 우편 자료를 갖다가 활용해서 처리한다라는 거죠. 4번에 보시면 접수우체국에서 국제 우편 자료 미확보 등 부득이한 경우에 국내 우편 자료를 갖다가 활용하고요. 국제 우편 물류센터에서 국제 우편 자료로 다시 묶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는요, 1번과 2번을 잘 모르더라도 3번과 4번만 가지고 답을 갖다가 골라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용 자체를 보시면 이게 이 앞에까지의 설명은 동일한데 결과가 서로 달라요. 우편물 발송을 유보한다,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 이렇게 해서 국내 우편 자료를 갖다 활용한다라고 했었으니까 차이 나는 것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주 절대적인 차이가 나타나진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만약 찍는다라고 한다면 얘와 얘를 가지고 좀 고민하시면 더 수월하게 문제를 갖다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미확보가 됐다라고 했을 때 우편물에 대한 발송을 갖다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국내 우편 자료를 갖다 일단 써요. 그리고 이제 국제 우편 물류센터로 해서 가게 되면 거기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묶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4번이 되겠죠. 특히 이제 하나의 통상 우편물로 해서 취급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시고요. 통관 절차 대행 수수료에서는 4,000원 징수한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국내에 우편 자료 갖다가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주세요. 6번 문제 보시면 시각장애인의 우편물 접수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에서 봉투 표면에 아이템 포워드 블라인드라고 해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우편물 상징 그림을 갖다가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각장애인 우편물은 접수 시 국제 우편 날짜 도장의 날인을 생략하나요? 아닙니다. 날인을 하죠. 생략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봤던 것은 그러니까 우편 사무, 우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요금 별납, 요금 후납, 요금 계기 별납 이런 것들 관련했을 때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날인을 갖다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 우편물 관련했을 때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다 소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등기를 접수할 때 등기료는 무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 부가 요금을 제외한 모든 요금에 대해서 면제가 되기 때문에 등기료에서 보낸다 하더라도 등기료는 무료로 해서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죠. 네 번째, 항공 우편으로 해서 발송할 때 항공 요금을 부과하여 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시각장애인 우편물 관련했을 때 만약에 포스넷에
이걸 항공으로 해서 표시한다라고 한다면 자동으로 해서 요금이 산정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부가해서 수납하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항공 부가요금이다라고 한다면 1, 2, 3, 4지역으로 해서 서신은 19란마다, 기타는 20란마다로 해서 요금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2번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우편물 관련했을 때 접수 시 국제 우편 날짜 다정으로 해서 소인하도록 돼 있지 생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제 보통 소포 우편물의 접수에 관한 설명인데요.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에 보시면요. 국제 소포 우편물 운송장 5연식으로 해서 되어 있죠. 별도 복사지 없이도 제1면에 기록을 하면 5면까지 해가지고 복사가 됩니다. 다 뒤에 이게 새기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운송장에는 도착 국가에서 필요한 서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관 수속에 필요한 별도 서류를 갖다 첨부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만약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 첨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상업송장이라든지 수출허가서, 수입허가서, 원산지 증명서, 건강증명서 이런 것들 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국제소포표물 운송장은 제2면은 접수 우체국 보관용이고요. 제3면은 송장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에 운송장에 송장이라고 없어요. 그래서 제3면에는 발송인이 보관용으로 해가지고 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4면, 5면은 세관신고서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발송인의 선택사항이 없거나 모순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보하여 소포표물이 반송조치되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지금 문제집에서는 이게 지시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시사항. 그런데 이제 요 내용이 선택사항이라고 해서 조금 바뀌어가지고요. 선택사항으로 해서 이걸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정사항으로 해서 제가 다시 정호표를 갖다 작성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내용을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내용을 갖다가 따진다라고 한다면 이게 Senders Instructio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Instruction이라는 게 사실 영어를 우리말로 해서 표현한다라고 하면 지시가 더 타당하기는 해요. 근데 이와 관련했을 때 우금자료에서는 선택사항이라고 해서 바꿔놨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맞춰가지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시라는 표현이 더 그 Instruction 요거랑 더 연결이 잘 된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교재에서 선택사항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드려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했을 때 반드시 통보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1번이 되는데요. 그 외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발송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와 도착 국가에서의 통관 수속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다 첨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전부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제2면이 접수우체국 보관용, 제3면은 발송인 보관용, 4면과 5면 관련했을 때 세관신고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선택사항이 없거나 모순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반송조치되도록 되어 있음에 유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송인의 선택사항이 없거나 모순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Senders 해가지고 Instruction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영어를 잘 읽지는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내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 이제 포기가 있고 반송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항공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선박으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포기할 거냐 반송할 거냐 관련했을 때 표시를 안 해놨다든지 아니면 모순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고 또 얘를 갖다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도대체 포기하는 거야 아니면 반송하겠다는 거야 이게 모순되잖아요. 그거와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별도의 통보 없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1번이라는 거죠.
자, 이번에 여덟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보통 소포폐물의 접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동그라미 1번에서 발송인의 기표지 운송장에 기재할 때 Sender's instruction in case of non-delivery 이거 한다라고 하면 배달 국가에서 배달 불능 시 처리 방법을 갖다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관련했을 때 포기할 거예요? 반송할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Sender's instruction이라고 돼 있으니까 사실은 발송인의 지시사항 이게 더 타당하긴 한데 우리 교재에서는 발송인의 선택사항이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발송인이 작성 제출한 주소 기표지에는 도착 국가명, 중량, 요금, 접수 측명, 접수 일자 등 접수 담당자가 명확히 기재하라라고 돼 있어요. 처음에는 발송인이 작성 제출한 주소 기표지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접수 담당자가 명확히 기재하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갖다가 쓰는 거예요? 네, 접수 담당자가 하는 거죠. 도착 국가명, 중량, 요금, 접수 측명, 접수 일자 이런 것들은 접수 담당자가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국제 보통 소포폐물의 중량 100g 미만 단수는 100g 단위로 해서 절 뭐예요? 절. 절상하는 거죠. 절상하는 거. 절상하는 거. 100g 단위로 해서 절상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780g이다라고 한다면 얘를 국제 보통 소포로 해서 중량을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 100g 단위로 해서 절상합니다. 절상한다라는 거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800g 이렇게 해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처럼 이렇게 절상한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우편상식에서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보험소포가 그래요. 보험소포를 보시면 거기는 10g 단위로 해서 절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상한다. 이런 것들 각각의 어떤 우편물에 대해서 몇 그램 단위로 해서 절상하는지 이걸 갖다 비교해서 잘 보셔야 돼요. 반면에 절사한다라는 것은 얘를 갖다 그냥 없앤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요금을 계산해요. 요금을 쭉 계산했는데 만약에 끝에가 78원이라고 된다면 이때 절사한다라고 하면 원 단위 절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얘를 갖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절사입니다. 절사. 그래서 이 절사라는 표현은 우리 교재를 보시면 그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내용증명 관련해가지고 재증명에 대한 그 취급수수료 있잖아요. 재증명 해가지고 그 취급수수료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절사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 관련했을 때 이때 요금 산정하는 내용이 잠깐 언급되는데 거기서도 절사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우편상식 관련했을 때 절사한다는 내용 갖다 찾아보시면 보통 한 이 두 가지 정도? 네, 이 두 가지 정도만 대충 절사한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항공소포는 실제 중량과 부피 중량을 기록한 후 두 가지 중량 중에서 높은 쪽의 중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요 절사한다라는 것이 잘못됐죠. 절상한다라는 게 타당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소포폐물의 중량 관련했을 때 100g 미만 단수 100g 단위로 해서 절상합니다. 그냥 다 올려버려요. 올려서. 자, 이번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보험 소포폐물 접수 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1번에서 보험 가액은 발송인이 보험가의 문자란과 그 다음에 숫자란에 영문과 아랍의 숫자로 해서 원화 단위로 해서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화 단위로 해서 기재하라는 의미는 뭐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보험가의 문자란에 이렇게 적으라는 거죠. 100만 원이면 원, 밀리언,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숫자란에 적으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100만 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소포 가격의 일부만 보험 가입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예, 이거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포 가격이 이게 만약에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얼마냐라는 건데 이게 70만 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 가능하냐라고 하면 오케이 허용합니다. 반면에
얘가 100만 원인데 보험 가입하는 금액이 뭐 130만 원 이건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상황을 갖다가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험 가격의 일부만 보험에 가입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보시면 중량이 7kg 542g이다라고 한다면 얘를 갖다가 7,540g으로 해서 기재한다라고 했는데 보험 소포 우편물 관련했을 때 10g 단위로 해서 절상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7,550g 이렇게 해가지고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보시면 보험가액 SDR로 환산할 때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을 올려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해서 기록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둘째 자리까지 해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778 SDR이다 라고 한다면 얘를 갖다 기재하는 데 있어서 여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해서 기록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에서 기록한다라고 했을 때 얘를 갖다가 올려서 그러면 60.78 SDR로 해서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올린다는 표현이 반올림하는 거냐?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절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숫자가 어떤 것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다 올려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다만 교재에서는 그와 관련된 자세한 개념 설명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학습하실 때는 올려서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9번 문제 관련했을 때 가장 옳은 거 그럼 뭐냐라는 거죠. 이때 여기 보시면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은 소포 가격의 일부만 보험 가입하는 거 허용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g 단위로 해서 절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번째 보험 가입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번에 10번 문제 보시면요. K-PEC의 접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서 2개 이상의 포장 물품을 테이프나 끈 등으로 해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K-PEC 하나로 해서 발송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 보시면 K-PEC 운송장에 발송인 안에 통관, 손해배상, 반송 등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두 명의 주소 성명을 기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게 두 명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주소와 성명에 대해서 기재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인터넷 접수 시스템으로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내용품명, 내용품 가액 등 필수 입력사항을 영문으로 해서 입력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계약관서의 장은 K-PEC을 방문 접수 외에 별도 장소에서 접수할 수 없다? 아닙니다. 이거는 가능해요.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옳은 것은 뭐냐라고 하면 정답이 3번이 되는데 보세요. 지금 2번에 나와 있는 K-PEC 운송장의 발송인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 명의 주소 성명을 갖다 기재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이 처음 딱 접하셨을 때 굉장히 생소한가요? 아니죠. 당연히 적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얘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가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편 상식은요. 내용 자체가 워낙 요약된 형태로 해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특정한 내용으로 해서 얘를 걸러내고 얘를 갖다가 내가 취하고 이렇게 여러분 임의로 해서 취사 선택하는 게 수업 목적상 그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굳이 정리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금융 상식 쪽에 대한 어떤 나름의 뭐 여러 가지 외워야 될 것들이 잘 외워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어떤 방식, 언어로서 걔를 갖다 정리하는 거는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우편 상식은요. 임의로 뭔가 재단하게 됐을 때 우리가 걔를 갖다가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편 상식은. 왜냐하면 그 자체가 요약된 형태로 해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형태로 해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얘를 갖다 그냥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시험장에서 얘가 굉장히 크게 다가와요. 그래서 교재를 여기 꼼꼼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편 상식 관련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영문으로 입력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것도 잘 보세요. 우리가 학습하는 내용 중에서 영문으로 입력한다는 내용이 또 어디 나오냐라고 하면 사전, 통관, 정보 제공 내용이 있었어요. 이때 포스트넷에 입력을 한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숫자 이외의 문자 관련했을 때는 모두 뭐로 하라고 했어요? 영문으로 해서 입력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같이 연결해서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래서 영문으로 입력한다라고 했을 때 아, KPKIT도 그랬지. 그 다음에 사전 통관 정보 제공에 있어서도 포스넷에 입력한다라고 했을 때 숫자 이외에 우리가 문자를 갖다가 입력한다라고 하면 영문으로 해서 입력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11번에 보시면 국제특급 우편물의 접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어요. EMS 운송장 무게는 10g 단위로 해서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g 단위로 해서 기재한다. 그러고 우리 교재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전에 살펴봤던 소포우편물 관련했을 때 보시면은 보통 소포우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험소포우편물이 있단 말이에요. 얘네는 어떻게 했어요? 100g 단위로 해서 기재하고 얘는 10g 단위로 해서 기재하도록 돼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다가 하나 더 집어넣는다라고 한다면 EMS 운송장 무게 관련했을 때 10g 단위로 해서 기재한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실은 보험소포라든지 보험소포 관련했을 때는 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절상한다. 근데 EMS를 찾아보면 교재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게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용의 전개상 얘도 어떻게 되냐면 10g 단위로 해서 절상하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 교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신경 안 써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접수 우체국 기재사항 관련하여 접수 해당 칸에 접수 연, 월, 일까지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원래는 이제 다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었죠. 그러다가 요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시는 그 문제집과 여기 나와 있는 화면상의 동그라미 2번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오표로 해서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갖다가 찾아보시면 접수, 연, 월, 일 뿐만 아니라 시분까지 나와 있어요. 시분까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월, 일까지 될 것 같잖아요. 느낌은. 그러나 시분까지 들어가 있어요. 시분까지. 그래서 이거 옳지 않습니다. 이것까지만 기재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길어요. 세 번째 우편번호는 신속한 통관과 정확한 배달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고요. 네 번째 고액의 물품일 경우에 반드시 고객에게 보험의 이용 여부를 문의한 후에 이용 시 해당 칸에 표시하고 보험 가액을 원화로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원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화예요. 그래서 해당 그 국제특급 관련했을 때 기표지를 살펴보면은 보험 가액을 갖다 적는 난이 있는데 그게 원이라고 이렇게 아예 되어 있어요. 아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 가액은 원화로 해서 기재하는데 이 원이라고 아예 인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험 소포 관련해 가지고 설명할 때는 원화로 해서 기재한다라는 내용이 있긴 있지만 거기에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로 해서 원화로 해서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쭉 앞에 가시면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원화 단위로 해서 기재하다. 그런데 이때는 실제 그 해당 서식을 갖다 보면은 여기에 원 이렇게는 안 돼 있어요. 원이라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1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100만 원을 영어로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1 million won. 그 다음에 1,000,000,000 won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은 EMS 관련했을 때는 아예 보험가액 적는 난이 원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인쇄가 돼 있어요. 인쇄가.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2번인데 여기 나온 것처럼 접수, 연, 월, 일, 시분까지 나와 있어요. 시분까지. 예, 이거 봐주시죠. 자, 이번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특급 우편물의 접수에 관한 사항인데요.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세관신고서 CN23 비서령 주소기표지에 HS코드 번호 생산제 등의 품목별로 해서 정확히 기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타당한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비서류가 있잖아요. 비서령 주소기표지가 있고요. 여기를 갖다가 살펴보시면 CN23이 들어가 있어요. CN23. 그러면서 세관, 신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반면에 서류용이다라고 한다면 서류용 주소기표지에는 CN22가 들어가 있어요. CN22가.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와 관련했을 때 뭐 정확하게 이게 어떤 내용이다라고 해서 언급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서식을 찾아보시면 CN20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이름이 세관신고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22를 부르는 데 있어서 일관되지 않고 어떤 데서는 세관표지, 어떤 데서는 세관신고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어찌됐든 EMS 관련했을 때는요. 해당 주소 기표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서류 CN23, 그 비서류가 23, 서류는 CN22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떤 그 내용품의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EMS 관련했을 때는 이게 서류냐 비서류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서식 안에 23, 22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소형 포장물이라든지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은 내용품의 가격에 따라서 얘가 300SDR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서 붙이는 서식이 첨부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EMS는 그 어떤 그 내용품의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동그라미 2번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세관표지 또는 세관신고서 기재 내용에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고요. 이거는 반드시 접수 담당자가 직접 서명하느냐라는 건데 아닙니다. 접수 담당자가 아닌 게 아니라 발송인이에요. 발송인. 그래서 보통 이게 주소기표지가 있으면 요 끝에쯤으로 해가지고 이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발송인이 직접 서명한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보시면은 보내는 사람의 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지만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 기재는 여부는 발송인이 선택한다라고 했는데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기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네 번째 주소기표지의 가격의 화폐 단위는 SDR 또는 미화 US달러로 해서 기재한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SDR이 아니라 US달러로 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내용 갖다 한번 정리해 보시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 관련했을 때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발송인이 합니다. 직접 서명하고요. 보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 난의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하고요. 네 번째 보시면 주소기표지 가격의 화폐 단위는 미, US달러로 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그 소포폐물 관련해가지고 기재되는 사항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국제특급 관련된 내용 갖다가 보시면은 또 약간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13번에 보시면 국제특급 우편물의 접수에 관한 사항이다.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1번 동그라미에서 보험에 대한 취급 한도는 4000SDR 700만 원이고요. EMS 프리미엄은 500만 원까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험 가액을 기재하는 데 있어서 내용품은 주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아닙니다. 주관적인 가치가 있는 거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보험 취급하는 데 있어서 국제 우편물에서는요 주관적 가치가 있다는 거 포함을 안 시켜요. 반면에 국내 우편에 있어서는 주관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얘를 보험 취급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대표적인 그 내용이 물품 등기라고 했습니다. 물품 등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보험 가액은 운송장 보험 가액란에 얼마 원으로 해서 기록하고요. 보험 취급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기록 없이 요금에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EMS 관련했을 때 보험 가액란은 아예 여기에 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록을 합니다. 근데
보험에 대한 취급 수수료를 갖다가 별도 기록한 난이 있느냐? 눈치껏 찾아봐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금을 적는 난에다가 합산해가지고 얘를 다 포함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나라와 EMS를 교환하는 모든 나라로 발송하는 EMS에 대해서는 보험 취급이 가능합니다. 상대국의 보험 취급 여부와 관계하여 취급하느냐? 아닙니다. 이런 거 상관없이, 관계없이 취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봐주시죠.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3번이 되겠습니다. 보험 취급 한도 관련했을 때 이렇게 4,000 SDR 700만 원. 반면에 EMS 프리미엄은 5천만 원까지로 해서 확대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여기에 반드시 객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에 기재하는데. 네 번째, 여기에 상대국의 보험 취급 여부에 관계가 없이 취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 14번 문제를 보시면요. EMS 접수 시 안내 및 확인사항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에서 10만 원 이상의 물품의 경우에 있어서 중량이 무거운 접수품은 손해배상액을 살펴본 후에 보험 권유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우에 따라서는요. 중량이 무거운 그 접수품 관련했을 때는 굳이 보험 가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손해배상을 통해서 이걸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같은 얘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세관신고서 작성 시 샘플도 내용품 가격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 세 번째 음식물은 통관 보류 및 불허 판정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어 보험 취급이 불가합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 유학서류 선화증권이 포함된 우편물은 EMS 프리미엄으로 해서 접수가 불가하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EMS로 해서 접수 불가죠. 그래서 이러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EMS 프리미엄으로 접수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뭐가 될까요? 지금 4번이라는 거죠. 4번. 4번 EMS 프리미엄으로 해서 접수하라는 것이지 접수 불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4번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EMS 접수 시 안내 및 확인 사항에 관한 설명인데요. 가장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에서 EMS 프리미엄 접수 시 원칙적으로 사소한 발송이 불가하죠.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통관 진행 방법에 있어서 샘플 또는 상품인 경우에 인보이스 몇 부를 작성합니까? 세 부를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죠. 세 번째 보시면 프랑스행 EMS 비서류 접수 시 개인 물품, 상업 물품 모두 면세 한도 이내의 경우에 있어서 얘를 갖다가 인보이스를 생략하느냐라고 하면 아닙니다. 설사 면세 한도 이내다라고 하더라도 인보이스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음식물 관련했을 때 포장 상자에 해당 음식물이나 다른 내용품을 갖다 포장 발송하는 경우에는 통관이 지연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가장 옳은 걸 고르라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4번이겠죠. 자, 이와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요. 일단 EMS 프리미엄 접수했을 때 원칙적으로 얘는 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두 번째 보시면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샘플 또는 상품이다라고 한다면 인보이스 세부를 작성하고요. 프랑스행 비서류 접수 시 EMS 이런 것들이 모두 면세 한도에 관계없이 인보이스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동그라미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15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그 이후 문제와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것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